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잘 공부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순종하고 그 이야기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을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아닌 모든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들, 시간, 공간, 계절 등을 학습해서 놀랍게 알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경을 선물로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펼쳐서 공부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도 깨달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꿈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교육의 혜택을 그러므로 높입니다. 교육의 혜택은 어려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이를테면 이제 5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공부는 크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옛날을 가르치고 BC와 AD를 가르치고 그 다음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이를테면 1970년대, 80년대, 그 다음 이제 일주일에 화요일에 이를테면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이를테면 몇 시, 몇 분,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작게 세밀하게 가르침으로 시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줍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이제 이 전 우주 태양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1년을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하루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그 지구를 더 좁히면 이제 동양과 서양으로, 그래서 동양에서 더 좁히면 이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더 좁히면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더 좁히면 가평으로, 그리고 가평에서 더 좁히면 서랑면으로 이렇게 좁히고 좁혀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이제 삶을 사는데, 나라에서 그곳에 번지수까지 주어서 어디 사느냐 그러면 그곳에 산다라고까지 알 수 있도록 해서 공간을 크게 해서 작은 곳으로 좁혀서 촘촘히 공부함으로 우리는 공간을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절도 공부하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1년이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계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봄 분위기와 여름 분위기가 온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여름 분위기와 가을 분위기가 온도로 차이 나고, 또 가을과 겨울 분위기가 온도로 차이가 나는, 똑같은 산이고 바다인데 온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계절이 바뀐다. 그 계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절에 맞는 옷을 적합하게 입어야 아주 멋진 1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가르치는 거죠. 이 계절을 알고 이제 옷의 두께를 조절을 해야 이제 편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마치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담아가듯이 촘촘히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공부할 때도 큰 거로 시작해서 작은 이야기들을 담고 담아서 결국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이 한 권인데 성경 66권의 가장 큰 이야기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울러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면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이 제사장 나라 이야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제사장 나라 이야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둘째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셋째는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켰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둘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셋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다섯 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일곱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성경 전체를 일곱 개 동그라미로 그려서 크게 한번 살펴보고 그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이제 공부해두면 큰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신구약 중간 기간, 즉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구약의 동그라미 3개, 이제 신약의 동그라미 3개로 신구약 전체를 다 담아봅니다. 이를테면 구약의 모세 5경, 그 다음에 왕정 50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동그라미 6개의 이 신구약 중간사, 이 동그라미를 담아서 동그라미 7개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5살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먼저 이 첫 번째 동그라미는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5경.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세 5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포함해서 세 권을 포함해서 모세 5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5경은 어떤 나라냐? 바로 왕이 없이 제사장 나라가 유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특징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놀랍게도 왕감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꿈을 주셨고, 500년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함으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이것을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 때 드디어 계획을 짰고,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라를 유지한 기간이 바로 모세 5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게 되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500여 년 동안 42명 정도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대표합니다. 문제는 이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의 힘으로 제사장 나라로부터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이 강화되고 제사장 나라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를테면 나단, 엘리야,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을 질타합니다. 즉 왕이 제사장 나라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선지자들이 단호하게 왕과 대결을 선언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시켰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왕정 500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00여 년의 시간을 지내오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 시드기야 왕이 왕이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왕노릇하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정치 책임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도 없어지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도 없어지고 이제 이들의 삶의 자리도 예루살렘 유다가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그들은 이야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를테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비록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또 땅도 이를테면 원래 살던 곳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로기 70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기 70년이 또 다른 나라,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자 놀랍게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으로 그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로 복귀해도 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 이를테면 이제 수르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가 유지되는 상태로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감시 하에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놀랍게도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두 골격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바로 이 절기와 명절을 잘 살리면서 다섯 가지 제사를 새롭게 지은 수르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를 리셋 다시 세우면서 활성화된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왕정 이후 후반부에 기록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일컬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쓰여진 일곱 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니엘,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바로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야기들은 비록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개의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외형적으로 그러나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그 제국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페르시아 7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모세 5경은
왕이 없이도 운영되어진 제사장 나라 이야기고, 다음 왕정 500년은 선지자들이 왕을 견제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경영한 이야기고, 그 다음 페르시아 7권은 제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통치가 진행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은 분위기가 세 번에 걸쳐서 바뀌었지만 구약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큰 그림 세 개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 이야기인데요. 이 400년 이야기 동안, 400년 기간 동안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십니다. 따라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과 그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형식에 치우친 제사장 나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 이를테면 이제 페르시아 7권의 주인공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월등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국을 도구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경영한다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월등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보내면서는 이제 이들이 형식화되면서, 즉 제사장 나라를 형식화시키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일부 에세네파 이렇게 분파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있었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에 와보면 다 그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초 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이 첫 번째 큰 동그라미는 이 사복음서인데요.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유다, 또 사마리아 인근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결국은 이제 끝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 이야기, 즉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과 거리를 두시는, 왜냐하면 이들은 형식화된 제사장 나라에 너무 집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세리 창기들, 이제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 듣고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바로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들을 성령 충만케 해서 그들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나라의 그 형식화된 그 틀거리를 붙들고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 그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아주 집요했고, 이를테면 사도 바울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리게 한다는 등등 그들의 방해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1세대인 바로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의 그 지나친 방해들을 뚫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0년으로 여기서 마감이 됐는데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왜 사도행전 30년으로 마감이 됐느냐? 우리 사복음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활동인 이 사도행전의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의 이 분기점은 바로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AD 64년에 갑자기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서 로마 시내의 3분의 1을 불태웁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화재를 진압하고 난 후 당시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는 그 불이 기독교인들의 방화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 책임자들 즉 복음 1세대 사도행전 30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전력 투구해왔던 리더들 약 한 200여 명을 한꺼번에 방화범의 책임을 지워서 순교시키는 그런 아픈 사건이 AD 64년에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 1세대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은 멈추고 이제 오히려 이 사도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배우고 복음의 일꾼으로 자랐던 이를테면 디모데, 디도 등 복음 2세대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일을 이제 나서서 실제 감당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공동서신 9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 사역 마감에 그 앞서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 2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세,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후의 역사 상황을 전제하고 이제 써놓은 이야기가 바로 공동서신 9권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유다서, 그 다음 히브리서, 그 다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등 요한 계시록까지 공동서신 9권인데 이때 분위기는 이제는 사도행전 30년까지는 대제사장 세력들의 제사장 나라를 형식화해서 붙들고 있는 그들이 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었다면 바로 이 공동서신 9권에서의 분위기는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의 활동을 스탑시키는 멈추게 하는 박해하는 그런 외형적 분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놀랍게도 이 복음 2세대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이야기. 크게 보면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약 한 250년 동안 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초반 약 한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가 공동서신 9권으로 해서 계시록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크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이라는 그 횟수를 놓고 볼 때 이 땅 한반도는 4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한반도의 산과 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년의 계절이 4번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즉 공기가 바뀌면서 계절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으로 약간씩 분위기는 바뀌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있었다. 왕도 없고 다른 나라가 다스린다. 자, 이런 외형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크게 한번 정리하시는 게 구약이고 그 다음 이제 신약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이야기와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제자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로 로마와의 대립 속에서도 전파한 이야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 두시면, 아, 성경 66권을 이렇게 큰 그림 7개로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어려서 크게 가르치고, 이제 그 안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하나, 이를테면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를 공부해 보겠고, 이제 그 다음 왜 선지자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그 힘센 왕과 주저없이 대립을 선언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해 보겠고, 그 다음 페르시아 7권에 가서는 왜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인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오히려 존경까지 했는가, 그 질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은 왜 그토록 훌륭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빠져버린 형식주의자들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복음서는 왜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이 질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30년은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때리면서 박해를 했는가, 그 질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서신 9권은 왜 로마는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까지 동원하는 호의를 베풀다가 왜 결국 그 로마는 사도 바울을 죽였는가, 이 질문을 묻고 답함으로 이 큰 그릇에 더 담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담아가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큰 그림으로 5살부터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약 한 50% 이상 알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20살 청년 때 성경의 51%를 알고 성경을 더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더 공부하기를 소망하며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선물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꿈꾸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또 노인 자리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복된 시간 많이 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